2010년에 우리나라 GDP가 경제 그냥 가만히 다 있고 기업들 이익도 그대로인데 명목 GDP 기준으로 7.8%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19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GDP가 연간 한 1900조 원 되거든요. 그 중에 7.8%니까 계산되시죠? 150조 원이에요. 국민 1인당 300만 원, 월 25만 원씩 아기부터 노인까지 다 나눠줄 수도 있는 돈이 장부상 그냥 늘어났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GDP가 어떻게 구성되고 GDP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런데 그 GDP의 정의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마법을 부릴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으면 GDP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GDP는 국내 총생산인데요. 1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총합입니다. 부가가치의 총합이라고도 그래요. 시장가치를 만들 때 처음에 우리가 제품을 하나 만들면 그 제품을 재료로 해서 또는 부품으로 해서 또 다른 제품을 만들면서 가치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앞에 있던 거는 중복 계산 안 되게 빼고 부가된 가치들만 합친다는 그런 뜻이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GDP의 정의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GDP는 국민계정체계의 일부예요. 국민계정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가치를 쭉 흘러가는 가치, 연간 생산된 모든 것들 를 계산하는 전문용어를 플로우 계정이라고 합니다. 흘러가는 유량이죠. 유량. 흘러가는 가치를 계산하는 계정이 있고요. 그리고 스톡 계정이라고 있어요. 이건 자산 같은 건데요. 연간 생산된 거 말고 그동안에 만들어서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진짜로 우리가 만들어서 깔아놓은 도로도 있고 공장도 있고 뭐 아파트도 있고 건축 건설물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국민들끼리 쌓아놓은 신뢰라든지 또 좋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다른 이 무형의 자본도 있고 지적 재산물 같은 이런 무형의 자본도 있고 여러 가지 자본이 있어요. 이걸 다 모아서 스톡 계정, 저량 계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모아놓고 있어요. 회계를 좀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손익계산서가 있고 대차대조표가 있죠. 자산을 기록하기도 하고 손익을 기록하기도 하고 이게 유량과 저량 개념이죠. 그런데 이 계정 중에서 유량 계정을 따진 게 GDP입니다. 쌓여있는 자산 말고 손익계산서처럼 1년 동안 우리나라 안에서 실제로 생산된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손익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가가치를 다 합친 게 GDP죠. 자,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GDP를 집계할 때 여러모로 집계를 해요. 그래서 생산 접근 방식으로 집계를 하기도 하고 소득 접근 방식으로 집계를 하기도 하고요. 지출 접근 방식으로 집계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 기업에서 뭔가 물건을 생산하잖아요. 그 생산된 물건을 팔아서 매출을 일으키죠. 매출 중에서 일부를 임금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임대를 받으니까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 소득이 생긴 직원들이 나가서 또 지출을 하죠.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 나라에서 생산된 것들이 뭐가 있나 따지는 방법에는 기업들이 뭘 생산했는지 따지는 방식도 있을 거고 사람들이 나중에 그거를 직원이라서 월급으로 받았던 아니면 내가 금융사라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던 이 소득을 다 합계해서 집계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또 마지막으로 벌어들인 이 소득들을 나가서 쓴 소비를 가지고 집계하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그 세 가지를 다 집계를 해서 세 가지를 다 맞춰요. 이게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서 한국은행에서 국민소득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정교하게 집계를 하고 다 맞추어 놓기 때문에 국민소득은 우리 삶이 나아지고 있는 지표처럼 사용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지위를 획득을 했는데요. 근데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그런 건지 좀 생각을 해보려면 GDP가 진짜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계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를 사실은 2010년에 우리나라 명목 GDP가 갑자기 뛰어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전에 2009년에 UN에서 새로운 GDP 기준을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새롭게 집계를 한번 해보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명목 GDP 기준으로 최대 7.8%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기준만 바꿨는데 숫자가 확 상승한 거죠. 그리고 상승했던 다른 나라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따라오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 많이 올랐는데 4.4% 올랐다고 나왔어요. 미국도 일부 오른 것으로 나왔고요. 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때 기준 바꾼 것 때문에 굉장히 이 경제가 성장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생기는 질문이 이런 거죠. 정말 그렇게 이뤄낸 성장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됐던 성장인가요? 그게 정말 우리 삶의 질을 잘 측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GDP라는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책 방향을 바꾸고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조금 더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이 결론을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때 2009년에 승인했던 기준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 무기에 대해서 지출을 많이 하죠. 그 국방을 위해서 무기를 구매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까지
전까지는 무기 지출에 대한 기준이 그냥 지출하면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였어요. 그냥 정부가 쓴 돈이 어떤 거죠. 그런데 그때 바뀐 기준 때문에 무기 체계 중에서 일부, 예를 들면 탱크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구매하면 그게 바로 돈을 쓴 걸로 처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자산이 생기는 걸로 처리가 됐어요. 아, 처음에 말씀드렸던 GDP의 유량과 저량 개념이 있죠. 자산으로 처리되면 당장 비용으로 처리가 안 되고요.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지금 썼지만 뭔가 가치 있는 것이 생성됐기 때문에 이건 투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청 유리해졌죠. 우리나라가 무기 구매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기업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또 혜택을 받는데요. 기업 연구개발비도 비용으로 처리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국가의 어떤 무형 자산이 생기는 것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이걸 바꾸니까 또 굉장히 많이 뛰어올랐어요. 그 연구개발비 이 기준 바꾼 것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GDP가 3.6%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여러 군데에 돈을 씁니다. 국가에서 쓰는 예산을 기준으로 얘기해볼까요? 교육과 복지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씁니다. 근데 교육과 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그냥 쓰는 돈으로 치부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GDP 기준으로 보면 교육 예산을 이만큼 떼어다가 무기 구매하는 데 쓰면 GDP 상승 효과가 생깁니다. 복지 예산을 이만큼 떼다가 기업에게 지원되는 R&D 예산으로 바꾸면 또 GDP 상승 효과가 이만큼이 생겨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식의 투자인가? 그런 방식의 지출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죠. 왜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면 투자가 아니고 그냥 돈을 쓰는 건가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나라 경제를 새롭게 일으킬 수도 있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도 있잖아요. 거기 투자하는 것도 투자일 수 있죠. 복지도 투자할 수 있죠. 우리가 삶이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좀 더 모험하고 위험한 일에 뛰어들고 하면서 창업과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은 다 없앤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잖아요. 근데 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방식이 아이들 교육 대신 무기에 더 투자하는 방식이라면 당장 우리 삶을 향상시키는 복지의 지출을 늘리는 대신에 언제 쓸지 모르는 탱크에 더 지출을 늘리는 방식이라면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봐야 우리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GDP를 측정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률이라는 숫자 안에는 아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주관과 가치 판단이 들어있어요. 그 가치 판단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잘못된 가치 판단을 담은 지표를 향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막 달려가다 보면 벼랑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 성장률 숫자만 높아지는 결과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GDP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서 그게 갖고 있는 마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이것을 앞으로 좀 더 연구하면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